자, 오늘은 드디어 저 건너에 있는 상트로페즈로 갑니다.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페리 그 선착장이 있거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시간은 8시 10분인데 사람들이 벌써 나와가지고 수영하고 있네.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유 건강하네. 조금 쌀쌀한데. 사람들이 많나? 아, 지금 기다리고 있네. 저기 매표소거든. 저희가. 그래도 파도는 잔잔하네, 오늘. 항해하기 좋습니다. 잉? 15분 항해. 야,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원래는 이 시간에 운행을 안 하는데 토요 마켓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가거든. 그러니까 운항 횟수를 늘렸어. 토요 마켓 때문에. 아이고, 요트들 좋은 거 많네, 진짜. 여기 안에도 요트가 장난 아니게 많네.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요트야? 이게 요트야? 이 화면 안에도 안 들어온다, 이거. 와. 상트로페즈는 요트 구경하러 오네. 꼭 요트를 전시해 놓은 것 같아. 자기야, 이건 요트가 아니라 파워보트지, 파워보트. 여기도 저기 어 여기도 그 파워 보트들이 요트들이 되게 그 좋은 것들이거든. 근데 옆에 여기다 비교를 하니까 야, 여기는 진짜 전함이다, 전함. 자, 드디어 산트로페즈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어 깨끗하게 예쁘네.
가볼까? 이야, 이 식당 봐라. 응, 식당 봐. 식당부터 럭셔리하네. 응? 야, 요트가 또 이렇게. 보통은 그 요트 정박장에 나가면 아무 사람들이나 이렇게 요트 그 파킹 해놓은 곳에 못 들어가게 하거든. 딱 막아놓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 요트 안을 구경할 수 있고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이야. 이야. 죽인다. 응? 저 사람들은, 여기 식사하는 사람들은 나 저기 돈 많어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식사하니까 같이 보여. 여기는 또 골목길을 이렇게 또 장식을 해놨네. 근데 여기 전부 다 옆에 가게들이 다 명품들이야. 벨벳, 루이비통, 난리네. 야호, 와우. 여기가 시장이네. 이게 화요일하고 토요일만 열린다 그랬지. 어이구, 어이구, 크다. 커. 이야. 들어오자마자 치즈가 반겨주네. 아, 얘 치즈 유명하다, 안 그랬냐? 곰팡이 쌀. 아, 곰팡이 쌀 빼겠다. 어디 보이네. 여기는 골동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제품들을 파는 거네. 트러플 치즈, the best for cheese in the world. Truffle? Yeah, you speak English? Yes. I have just this. This is a specialty in France. It's a natural cheese. You don't need the fridge. You can go on the beach. And for take a plane, I have a vacuum. For 1 year, you can eat. It's a natural. It's the best for cheese in France. Another. And this one, you know, truffle. 진짜 진하다. Natural, natural. Yeah. And this one, if you want for Christmas, for example, or present, you can have because truffle cheese. Cheese chip, the best in the world, 7 times. I have just this. Good idea for present, for your parents, for... Yeah. I can put all in a vacuum for take a plane. 트러플 냄새 난다. 트러플 맛이 나. 야, 뭘 여기서 나는 과일인가 보네. 오블이네, 오블. 비싸네. 오이로네. 와, 역시 비싸구나. 야, 체리 크다 이거. 체리 1kg에 14.8. 야, 여기는 허브들. 와, 허브들 많이 팔고. 여기 또 이제 올리브 오일하고, 아, 올리브하고 장아찌 파는 것들. 야, 아, 또 시장에 오면 먹는 거지. 여기 또 이제 피자 팔고, 피자 원 포션에 2유로 50이네. 어우, 비싸다. 아, 그 다음 이제 빠에야. 우리가 사랑하는 빠에야인데 좀 짜가지고 그게 걱정이었는데, 이거 안 짤까? 9유로다, 9유로. 깔라마르. 예.
오징어 요리. 빠야 안 먹어줘야 돼? 빠야도 구유로네. 빠야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올리브네. 아, 맛있어. 맛있어. 앉아도 앉아. 걸어다니면서 먹을 만한 거 하나 샀어요. 이게 뭐 하나 하더라도 깔끔하게 잘 해줘. 괜찮은가? 어? 바로? 여기 많이 본다. 빨리하고. 어우, 치킨 바베큐 있었네. 여기 또 와인도 유명하다 그러더니 비싸네. 와우, 18유로야 이게. 와인이 18유로야 이거. 어? 그러니까 여기 음식이 많네. 아, 저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맛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맛있는데 종류가 더 많은 데서 선택할 걸. 야, 여기 뭐야, 이 저기 뭐 허브하고 그런 거를 파는데, 이 타는 거 봐. 담는 통을 봐. 다 옛날 방식으로 저기에 넣어가지고 양을 측정하는가 봐. 여긴 또 이제 모자하고 가방 파는 거리네. 우리 또 정연사가 또 가방, 저기 모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자가 필요해. 근데 가방, 그냥 가방 말고 이렇게 집, 겉집처럼 이런 걸로 만든 거 있잖아.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지금, 그런 거 사려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가방은 무슨 가방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 이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오, 좋은데. 자, 이제 가방만 사면 돼? 예쁘네. 모자 예뻐.
한 모퉁이에는 골동품 파는 데도 있구나. 여기는 부촌이다 보니까 나오는 것도 다 되게 고급 제품들만 나오는가 봐. 이거 봐, 와, 이 샴페인 같은 거 담는 거 같은데. 야, 와. 야, 멋진 걸. 야, 학과 이거. 어우. 야, 멋있다.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와. 진짜 멋있다. 야, 여기 올리브도 유명하다 그러더니 이런 올리브들이나. 어우, 비싸다. 14유로, 22유로. 와, 이거 비싸네. 바쁘네. 예? 바빠. 이 빵하고 저 빵하고 두 개 샀어. 됐어. 싸네. 싸네. 괜찮네. 플라스틱 백. You want a bag? Yes, of course. Thank you. Korea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w do you know? So much drama. All right. You too,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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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랑스 여기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가 봐. 응? 한국인이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인사하고 그러네. 어, 귀엽다. 이게 허브를 되게 많이 써야겠네. 이게 되게 유명한가 봐. 이거 먹어볼까? 타르트 이거. 먹어보자. 트로페즈. 이거 좀 이거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그거. 안 먹어보자. 여기서. We heard this very popular here. Yes. Yeah. It is okay. Brigitte Bardot. You know Brigitte Bardot? No, I don't know. You don't. Actress. Oh. So they did it here for her. Oh. So that is why it is called Saint-Tropez. Tropezienne. That is the cake they made for Brigitte Bardot. Oh, I see, I see. That is why it is very popular. Oh. You didn't know it. Alright, good. Have a nice day, guys. Alright, you too. Thank you for your information.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케이크라고? 브리지 바두? 브리지 바두. 브리지 바두르라고 내가 그랬잖아. 아~ 1960년대 아~ 프랑스의 아이콘 금발미녀. 아~ 아~ 지금 여기에 영화배우고 또 가수기도 하고 모델이었기도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한 90세더라고. 아~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별장을 지어가지고 살면서 여기가 더 유명해졌다고. 아, 그래서 이 케이크가 그 브리짓 바뚜를 위해서 만든 케이크라 그래가지고 유명해졌다. 이 생트로페즈가 방금 그거를 이 아줌마가 설명을 해줬어. 아, now I know who 브리짓 바뚜. Bon appétit. Thank you very much. 아, 저 아줌마가 설명을 해줬거든 이 케이크에 대해서. 한번 먹어봅시다. 어떻습니까? 그냥 크림빵. 그냥 크림빵이야? 크림빵. 그 당시에는 크림빵이 없었었나? 우리나라 크림빵. 달어? 달지.
그렇게 많이 단 건 아닌데 그래도 달아. 한번 먹어봐야 돼. 와, 10시쯤 올 때는 사람들이 없더니 어우, 지금 이제 12시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지무지 많네. 우와. 쇼핑을 다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아유, 살 거 다 샀는 감. 네? 살 거 다 샀는 감. 이거 예쁘다. 이 거리가 뭐? 이 거리가 마이클 잭슨이 옛날에 쇼핑하고 돌아다녔다는 거. 어, 진짜? 이 거리를 마이클 잭슨이 여장을 하고 돌아다녔었다고? 근데 왜 여장을 했대?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기 오면 뭐 유명인사 한 명쯤은 만난다며. 잘 봐. 만날 수 있어. 이때까지. 카메라를 내야지. 네, 그래. 오우, 멋있네. 다 멋있는데? 요. Very good. Thank you. 와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 그 50년 전쟁 세계대전이 끝나고 예술가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영화도 많이 찍고 이래가지고 이게 옛날에 경찰서 자리래. 경찰서 자리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 영화 박물관. 영화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여기서 영화를 많이 찍고 그랬대. 뭐야? 마이클 잭슨이네. 여기가 샤넬 매장이라네. 수영장이 있는 샤넬. So this shop has a swimming pool. Yeah, that's a swimming pool. But I just tell you to know inside and in the garden, it's forbidden to film or to take a picture. Oh. So you can only film and take a picture outside. In the front of the house. Yeah. Okay. Inside and in the garden and the pool, so you can't. I see. Yeah. 멋있네. Ya, Saint-Tropez 여기에 예술가들도 되게 많은가 봐. 이거 와, 죽인다 이 진짜 그림이. 어?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림을 모르는 내가 봐도 멋있는데. 여기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와봤는데 여기는 가격이 없어. 가격이 안 적혀 있어. 근데 가격이 없어. 일단 여기는 뭐 아웃 오브 리스트다.
세누키에. 여기가 샤넬의 런웨이를 했던 곳이에요. 여행인들이 많이 온 곳이라고? 아니, 런웨이. 샤넬 아, 런웨이. 여기서 했대, 대체. 사람들이 안 보고 있었는데. 아, 이쪽으로 그렇겠네,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사람 얘기 앉아있고. 기타가 되게 유명하대요. 빨간색, 되게 피잖아. 웨이터도 어? 모델이네.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다 모델이야. 저봐, 저봐, 진짜. 진짜 저봐. 웨이트리스가 모델이야, 모델. 그런 딱 정장의 유니폼이 아니고 되게 럭셔리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서빙을 하는 그러니까 어우 야 멋진데 야 씨 진짜 야 뒤에는 앞에는 럭셔리 요트들이 왔다 갔다 다니고 뒤에는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쭉 줄지어 있고 예? 예, 상트로페스 진짜 럭셔리합니다. 진짜 럭셔리야. 제 페리스 힐튼? 아, 페리스 힐튼도 여기에 별장이 있대. 아, 진짜 그러네.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기서 먹세세도 먹고 있는데. 페리스 힐튼, 그 다음에 브루스 윌리스, 마이클 잭슨, 디아즈, 무슨 뭐? 옛날에 다이아나 비도 있었대요. 갤러리가 많네 진짜. 쿼츠 로스. 아 예쁘다 진짜. 예뻐. 다 예뻐. 야. 아, 저기도 예쁘다. 야, 상트로페스 저기도 어우, 저 골목골목만다 다 예쁘네. 어? 아니 카페가 몇 개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그 좁은 골목골목 그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저기 뭐야 텐트 저기 뭐야 탑을 쳐 놓고 밑에다가 되게 테이블 넣어 놓고 그렇게 운치 있게 또 만드네. 응? 야, 참. 애들 진짜 예쁘 진짜. 모델들, 모델들. 야, 여기는 올리브오일을 젖병에 넣어놨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야, 예쁘다, 이 차 봐. 멋진걸. 자, 이거는 트러플, 트러플 피자입니다. 네, 먹어봅시다. 난 여기 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탄 곳이 포트 그리모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포트 그리모 배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되게 여기 이제 그 딱 적어 놓네 이렇게 적어 놔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줄을 서네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배가 오면 이제 승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방금 프랑스 사람한테 이 요트가 얼마 정도 하냐 물어봤거든. 근데 그 사람은 가격은 모르고 이거를 빌리는 건 안 돼요. 그 얼마냐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25,000유로래. 일주일에 25,000유로. 25,000유로면 거의 3,800만 원? 어, 거의 4천만 원 하네. 그 이 요트 일주일 빌리는데 4천만 원 안 돼. 일주일 빌리는데 4천만 원.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그러면 가격은 얼마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상트로페에서 여기는 모든 게 비싸대. 모든 게 심지어 물도 비싸고 전기료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싸대. 잘 보고 갑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야 미쳤다. 미쳤어. 더운데 이 더운데. 전부 태우려고 이러고 있어. 야,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많어. 야.